가부장적 제도 안에서 늘 희생만 하고도 자식들에게는 사랑만 줬던 우리 엄마이자 할머니인 38년생 여성. 평범했던 그 여성이 영화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인위적 연출 없이 그녀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독립영화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일단은 38년생 김한옥 독립영화와 감독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제가 일하고 이렇게 좀 엄마 집에 가고 싶을 때는 엄마가 즉석으로 된장찌개를 먼저 끓여주세요. 그러면은 그 따끈따끈하고 짭짤한 맛에 엄마 된장국이 제일 좋더라고요. 넉넉지 않은 삶 속에서도 억척스럽게 6남매를 키워온 엄마. 시부모, 시동생, 시누이 눈치 보면서 외롭게 살아온 그녀. 손주 9명까지 키워낸 38년생 김한옥 씨. 그녀의 삶과 가족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독립영화 38년생 김한옥입니다. 아직도 자식들에게 못해준 것만 마음에 남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저 찬장 밑에서 1,000만 원의 통장을 꺼내왔고 또 이불 밑에서 금붙이를 꺼내시는 장면을 제가 우연히 2, 3년 전에 찍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출발이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저것까지 뭘 하고 싶냐고. 엄마 이거 너무 비싸다. 아이고 그거 너무 비싸. 그걸라도 시집갈 때 못해줬어요. 못해줘가지고 언제든지 좀 해주려고 마음을 먹다가 그래 해준 게 기분이 그렇게 좋잖아요. 굴곡진 김한옥 씨의 삶을 지탱해준 건 며느리였습니다. 내 고된 삶을 며느리에게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똑 닮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없는 며느리도 어머니 끝까지 잘 모실게네. 아들 없어도 어머니 며느리는 영원한 며느리야. 고생시키고 싶질 않네. 어머니는 말할 곳이 없었다. 형수는 달랐다. 어머니의 두서없는 말이라도 알아서 챙겨들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말에 애정이 있었고 손길은 다정다감했다. 12년 세월이 담긴 이 영화에는 치부와 상처, 상실, 치유 과정까지 한 가정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관통하는 것은 여성의 삶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남자들이 다 행세를 하고 말소리도 높잖아요. 그러나 그 안쪽에서 바리바리 마음 챙기고 식사 챙기고 또 잘못된 자식 도닥이고 그런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힘은 엄마, 형수, 누이, 쌍둥이들이 책임졌다는 건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영상위원회 제작 지원을 받고 이소리 작가가 애니메이션 작업을 맡은 38년생 김한옥은 다수의 국제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